도망친 건 아니잖아요. 예? 네? 도망친 건 아니고 낚시로 도망친 건 아니고. 그 대단한 고무다라야. 담아봐, 담아보자. 담아보자. 여기 고무다라에도 가져와야 돼. 나 이거 담아. 아직. 막 까고 남는 게. 제가 사용하는 쿨러는 시마노 스파자 모델인데 와이드형입니다. 깔치를 담았을 때 가로로 쭉 펴지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철수할 때 손질하기도 편하고 다른 세로형보다는 깔치향을 많이 담아주기 때문에 와이드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. 아이스팩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은 코스모스 아이스팩이거든요. 1800 그리고 1300. 낚시를 자주 가시는 분들은 여유 수량을 좀 꾸며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. 1800 짜리 하나, 그리고 1300 짜리 하나, 그리고 제가 깔판 하나 이렇게 깔아서 사용합니다. 여기는 뭐 차후에 또 제가 제비 영상을 찍겠지만 이 트레이 용도가 다 있기 때문에 네, 트레이도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35리터 같은 경우는 1800짜리 아이스팩 두 개 약간 분리를 해서 이렇게 밸런스를 잡고 깔판을 깔아 줍니다. 이렇게 해서 트레이를 올리고 사용을 합니다. 25리터 같은 경우는 초반 시즌 풀치 낚시를 할 때 풀치가 사이즈가 좀 30급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2.5G 정도의 사이즈는 25리터 사용하고 35리터 같은 경우는 한치 낚시 그리고 선상 캠핑할 때 두루두루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5리터를 구매할 것이냐 35리터를 구매할 것이냐 그거는 도보 낚시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됩니다. 원터치거든요. 뚜껑을 닫으면 자동으로 락이 걸리는데 전년도부터 제품이 출시되면서 락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모르고 락을 풀고 열었을 때는 이게 뚜껑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.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은 꼭 락을 건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. 냉동 과정에서 배가 부르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면 이게 혹이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. 하드형 스타일인데 단단합니다. 캠핑할 때도 쓸 수도 있고 낚시할 때도 쓸 수도 있고 트레이 같은 경우는 옵션입니다. 여러분 리미티드 모델을 제외한 두 가지 버전은 따로 개인이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. 35리터 이렇게 25리터 제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사용하면 됩니다.
낚시 클라스가 있지. 어디 똥갈이 내보고 통을 해먹어야지. 우리 클라스가 있기 때문에.